아쉽고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예. 저희도 오늘 그냥 T1을 상대로 되게 이길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좀 많아서 오늘 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준비 T1전만을 위한 연습을 하기보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팀을 빌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도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각을 하고 어떤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다, 예. 저도 이제 저희가 뭐 담원전이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연습 과정이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 1경기 때는 연습 과정에서 저희가 나왔던 뭐 실수 같은 게 어느 정도 보완되면서 나와서 되게 기분 좋은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2, 3세트는 다시 뭔가 실수 같은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저 그런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나오지 않아야 될그 데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와도 괜찮은 데스들도 있어요. 그거가 기대치가 나뉘는 데에서 너무 무의미한 안일한 전투나 데스들이 초반에 너무 타격이 너무 크게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 경기에도 분명 나왔었고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1랩, 2랩, 뭐, 아니면 그 초반, 그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뭐, 5, 6랩 레벨 구간, 뭐,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좀더 명확하게, 좀더 고쳐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1세트 때 확실히 이제 뱀픽적으로 뭔가 상대팀이 잡았을 땐 함정을 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좀 간파해서 잘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2세트에서도 그냥 1세트처럼 그냥 잘 틀었으면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인게임 안에서도 이제 뱀픽처럼 그냥 저희가 이제 뭐 초기 자금으로 시작해서 만약에 뭐 돈이 수중에 있다고 치면 이제 그거를 좀잘 이용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 너무 게임이 많이 말리고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시선이 좀 쏠려가지고 좀 급하게 게임 하는 게 저희 팀에서 좀 자주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게 아마 제일 크진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시즌 이제 1월이고요. 저희가 스크림을 시작한 지 정확히 이제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는 과정이고 예전에 맞췄던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지도한 뭐 2, 3주 한달 이상 동안 느꼈던 건 정말 처음 맞추는 것처럼 맞춰야 될게 많이 있고 풀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서 지금 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선수들이랑 뭐 그런 것들이 풀려나가면 좀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게임에서 초반에 극초반이나 초반 쪽에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은 좀더 집중력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게 좀 천천히 좀 조곤조곤 해야 될 필요는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맵 변화가 일단 뭐 변화로 인해서 일단 서포터 챔피언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알리스타는 솔직히 맵이 바뀌어가지고 좀더 이제 좋은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또 이제 확실하게 그냥 저희 조합에서 알리스타 하기가 되게 편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좋은 모습 이제 나오니까 저도 그래도 오늘 1세트 때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뭐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이제 패치가 아무래도 좀 초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뭐 아이템도 많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런 게 좀 많이 패치되다 보니까 아마 게임 양상에서도 좀 정상 구도로 갈 것 같은데 다음 주 경기 이제 패치 버전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제 연휴 전에 좀 좋은 경기력이랑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